네, 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어젯밤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한 차량이 역주행을 해서 중앙선을 넘어서 인도를 들이받아서 6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차량은 왜 역주행을 해서 인도를 덮쳤던 걸까? 정말 안타까운 참사. 잠시 후에 사고 원인과 사고 경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저는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장마철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치열한 설전이 있었습니다.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배현진 의원을 향해 입 닫으라, 입을 닫으라 라고 얘기해서 설전이 한 번 더 벌어졌습니다. 잠시 후 그 설전도 직접 살펴보시죠. 오늘 조간신문 네 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참변. 동아일보 오늘 1면에 쓰고 있습니다. 많은 조간신문들 1면에 안타깝게 보도하고 있는데 함께 보시죠. 안타깝게도 어제 늦은 밤 서울 광장 앞 시청역 인근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차량에 인도에 있던 행인 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시청역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한 건데 68세 남성이 운전자였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도대체 이 차량은 왜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한 건지, 안타깝게 사망한 9명의 사망자들,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움도 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반박. 경향신문이 오늘 1면에 썼습니다. 누구의 어떤 반박일까요? 경로, 이태원, 명품백 다 실체 없다는 용산. 특히나 명품백이 대통령실에 보관돼 있다라는 정진석 비서실장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들어보시죠. 특히나 최근 논란이 됐었던 김진표 전 의장의 이 회고록, 이태원 참사가 조작된 것 같다라는 김진표 전 의장의 주장, 윤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었다라는 주장인데 그런 말 한 적도 없다라고 강하게 대통령실에서 다시 한번 부인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완주, 한겨레 신문 6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일정에서요. 그런데 질 바이든 여사 아내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라라고 남편을 독려했다라고 합니다. 뉴욕타임즈 등 이른바 바이든을 응원하는 매체의 칼럼니스트들도 절망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를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통금. 21세기에 웬 통금? 조선일보 12면입니다. 야간 통금이 37년 만에 북촌에서 부활했습니다. 관광객이 너무 몰려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민 보호를 위해 오후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통금입니다. 옛날처럼 누가 이렇게 땅땅 치면서 통금 이런 것도 좀 정겨운 모습인데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통금이라는 것은 그리 우리들에게 정겨운 기억만 아닙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인도 돌진 9명 참사, 음주는 아닌데 지금 저희 대형 미디어에 떠있는 사진처럼 정말로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어젯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청역 앞 교차로에서 역주행 차량이 인도를 덮쳐서 시민 9명이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음주는 아니고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고 현장에 이기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 기자, 어젯밤 늦은 사고라 지금 현재 현장은 어떻습니까? 네, 어젯밤 교통사고가 났던 서울시청역 앞입니다.
사고 현장 수습은 대부분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출입 통제선이 붙은 안전펜스와 부서진 오토바이가 어제의 참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 한쪽에는 시민이 두고 간 추모 조화도 놓여 있습니다. 이곳 시청역 교차로에서 역주행 교통사고가 난 건 어젯밤 9시 27분쯤입니다. 시청역 인근 호텔 쪽에서 일방통행 차도를 역주행해 내려온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쳤는데 이 사고로 시민 9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인도를 걷거나 대화를 나누던 시민들은 갑자기 들이닥친 차량에 피할 겨를도 없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도행자들을 덮친 차량은 차량 두 대와 부딪힌 뒤 이후 100m가량 더 이동하다가 건너편에 있는 시청역 12번 출구 앞에서야 멈춰섰습니다. 사망자들은 영등포병원 장례식장과 국립중앙의료원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68세 남성으로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전자는 경찰에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CCTV와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한 차량 운전자는 퇴원하는 대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시청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젯밤 늦은 시각에 발생한 참사입니다. 승객 9명이 숨졌습니다. 왜 저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서 인도를 덮쳤던 걸까? 자, 저희들이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했는데 굉장히 참혹합니다. 그래서 차마 이제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참혹스러운 장면은 저희들이 몇 가지 덜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고 당시에 이 아찔함은 여전히 확인됩니다. CCTV 영상 함께 보시죠. 어젯밤 9시 30분경 서울시청역 사거리에 위치한 음식점 앞 인도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행인들이 보입니다. 자, 그 순간 자 이렇게 자동차 불빛이 보이더니 행인들이 깜짝 놀라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아오듯 빠른 속도로 인도의 행인들을 덮쳤고요. 인도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도 이렇게 튕겨져 날아갈 정도로 강한 차량 충돌이 있었습니다. 차량이 행인들을 덮치는 모습은 저희들이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인도에 있던 행인 9명은 숨졌습니다. 심정지 상황이라는 보고를 어젯밤 늦게 저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안타까운 참사입니다. 목격자들도 저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쿵 하는 폭탄 터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라는 증언들을 저희 기자들에게 해주었는데 저희들이 만난 목격자들의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옆에서 무슨 소리가 폭탄 같은 거 터지는 것처럼 요란스럽게 쾅쾅쾅쾅 하면서 나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한 대가 시뻘건 속도로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드레일이 막 망가지가 있고 횡단보도 건너서 봤더니 사람들이 쓰러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일방 통행이기 때문에 여기 북창동에서 서두문 쪽으로 갈 수 없는 차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역방향으로 차가 날아가길래 소리가 났지, 엄청 났지. 꽝 그랬죠. 가보니까 이건 아수라장이 이런 전쟁도 있어. 사람들 그냥 다치신 분들이 쓰러져갖고 다 그냥 다 해볼 수 없는 상황이죠. 장례식장 앞에서 오열하는 한 사망자의 따님의 모습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어제 이 참사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서울시청역 인근입니다. 함께 보시죠. 어젯밤 시청역 인근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차량 한 대가 나옵니다. 이 차량이 시청역 방향으로 질주하며 이렇게 인도를 덮쳤습니다. 이 길은 시청역에서 소공동 방향으로만 갈 수 있는 일방 통행 길입니다. 그러니까 저 차량이 역주행한 것이지요. 이 길을 역주행해서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운전자 측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격자 A씨, 차량이 갑자기 인도로 달려와서 오토바이 두 대와 시민들을 덮쳤다. 천둥 소리 같은 굉음이 들렸다. 목격자 B 씨는요, 횡단보도, 인도, 보행자 모두 덮쳤다.
지그재그로 마구 차량이 휘젓고 다녔다라는 목격담도 확보됐습니다. 피해자들 심폐소생술도 소용이 없었다라는 안타까운 목격담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양수 의원님, 굉장한 참사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참사고요. 차량이 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서울 시청 광장이에요. 정말로 수많은 시민들이 저곳을 거닐고 산책하는 시청 광장 앞에 인도입니다. 정말 안전한 인도 보행길인데 이 제네시스 차량이 역주행을 갑자기 하더니 일방 통로로 접어들어서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인도에 가드레일도 있거든요. 승객들, 그 행인들을 지켜주는 가드레일을 뚫고서 꽝 하는 소리가 나더니 오토바이가 지금 행인들을 덮친 거고요. 횡단보도에 있었던 시민들도 이 사고에 휘말렸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참 너무 안타까운 사고고요. 그다음에 지금 68세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68세시면은 사실 그렇게 고령은 아닙니다. 예. 뭐 운전 미숙으로 인해서 뭐 사고를 내실 그런 분도 아니고 또 직업이 버스 운전을 하시는 분이래요. 버스 기사님이시라고. 버스 운전사 기사님이시면 운전을 잘하실 텐데.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실수라든지 고령에 의한 뭐 정신을 네. 잃는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일부러 뭐 저기 사람들을 상해하려고 한 것도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그러면은 그 차에 아내가 동승하고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차에 아내가 타 있었습니까? 네. 예. 이제 그 사고 직후에 차에서 여성분이 내렸는데 이제 본인이 그 사고 기사님의 아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일부러 저런 사고를 낸 것도 아니다 네. 보여지고요. 그러면 그분이 주장한 대로 급발진이 의심이 되는데 급발진. 예. 그런데 또 이 차가 그 목격자들에 의하면은 브레이크를 밟고 서서히 속도가 줄었다는 거예요. 뭐 물론 그것만으로도 급발진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급발진이었다가 다시 차가 정상적으로 돌아온 건지 아니면은 급발진이 아니었는지 그거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 알겠죠. 그렇죠. 아직 뭐 경찰 당국이 확인은 안 되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예. 그리고 이제 많은 급발진 그 사고가 그 급발진을 운전자가 주장하는데 실제로 그 급발진으로 나오는 그 사례가 별로 없는 별로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그래서 차제에 이번에 제가 이제 오늘 국회로 돌아가면 법을 하나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 운전자의 그 엑셀레이터 브레이크가 있는 그 운전자 그 바로 다리 밑에 그 브레이크나 악셀을 카메라로 촬영할 수 있는 예. 그런 CCTV 같은 거를 하나 모든 차에 좀 부착을 하는 그러면 이게 급발진인지 아니면 운전 미숙이라고 미숙인지 그런, 예. 예를 들어 실수로 악셀을 브레이크인 줄 알고 계속 밟았다면 저런 사고가 날 거 아니겠어요? 네네.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는데도 차가 나갔다면 차량에 이상이 있는 거고 예. 그래서 그 차제 그 사고를 분명히 가르기 위한 네. 그런 장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을 좀 의무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좀 철저한 수사를 네. 통해서 이게 CCTV가 가려져야 될 것 같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사고를 당하신 분들 유족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 국가나 지자체가 피해자 구조를 예.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68세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렇게 고령 운전자는 아니라는 말씀 그리고 버스기사 출신이다라는 거예요. 사고를 낸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버스기사 출신 그리고 운전에 능숙하다라는 말이고 사고 당시 저 가해 차량 조수석에는 아내가 타 있었다라고 봤을 때 어떤 고의적인 사고의 가능성은 낮다라는 말씀 분석도 흥미롭고요. 그런데 이 차량이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김관산 변호사님, 네. 그 충돌 직전에 지그재그로 차량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네. 그 말은 무언가 차량이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자 이 운전자가 어떤 참사를 피하기 위해서 뭔가 이 조향장치를 움직였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고 음주는 아니라고 해요. 경찰이 확인을 했는데. 운전자와 아내 모두 다 차량 급발진이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사고 원인을 이제 조사를 해봐야겠죠. 네네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정황적인 걸 보면 이제 제어 장치가 제대로 작동이 좀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브레이크 말씀이시죠? 그렇죠. 급발진이 됐던 아니면 다른 차량에 결함이 있었던 간에 그러면
사실 저 길을 제가 채널A 올 때마다 항상 지나오는 길이거든요. 바로 요 앞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일방통행이고 그런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일방통행 잘못 들어가면 금방 인지할 수 있거든요. 상대방의 차량이 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지그재그하고 오히려 속도를 더 내서 결국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차체 결함에 좀 많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뉴스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망자의 신원이 지금 밝혀졌는데 안타깝게도 사망한 분 중에 두 분은 시청역 앞에서 참사가 발생했기 때문에 시청 직원 두 분, 공무원 두 분과 은행 직원 네 명, 그리고 인근에 있는 또 병원 직원 세 명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 지점 근처에는 바로 앞에 시청이 있고요. 바로 옆에는 큰 은행이 있고요. 길 건너편에는 큰 병원이 있습니다. 아마도 시청 공무원, 은행 직원, 병원 직원이 퇴근길 혹은 저녁 식사 이후에 귀가하던 중에 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김관선 변호사님. 네네. 그 당시 이제 시간이 9시 반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게 회식 마치고 이제 그 거기에 이제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 굉장히 인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9시 반이면 이제 귀가하려고 준비하는 상황에서 이제 저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일단 뭐 너무나 피해가 심각했기 때문에 이제 구호 조치와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그 피해자들에 대한 뭐 보상 문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사고 원인이단 말이에요. 네. 그래야지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지 또 다른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지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까지는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어요, 법원에서. 아니, 왜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급발진이 아니었던 겁니까? 아니 근데 굉장히 애매한 측면이 있죠. 애매한 측면이 있다. 근데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급발진인데 이걸 급발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증거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급발진은 소프트웨어에 관한 문제고요. 네.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하드웨어 그러니까 뭐 부품 손상이랄지 그런 아니면 관리를 잘못했지 이렇게 일어나면 국과수에서 이걸 감정을 해보면 점검을 해보면 다 나오는데. 이게 소프트웨어는 순간적으로 에러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잡아낼 수 없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자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아마 뭐 우리 이항수 의원께서 아까 법안 발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 소프트웨어가 그 순간에 갑자기 작동에 오류가 됐더랄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거 자체를 갖다가 기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그런 법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릉에서인가요? 그 뭐 손주 태우가다 또 급발진 사고가 있었는데 그것도 뭐 제가 볼 때는 급발진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급발진이라고 됐을 때 자동차 회사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회사는 엄청 거대한 기업 아닙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 원인을 밝히고 책임의 소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약간 상당히 전향적으로 좀 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68세 운전자, 버스기사 출신의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고 직전에 저 차량이 무언가 급발진을 하듯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순간을 포착한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한 여성이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으로, 자, 보셨죠? 엄청 빠르게 지나간 차량.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차량이 바로 저 사고 차량입니다. 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교차로에도 저 차량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이렇게 너무 빨리 지나가서 저희가 일부러 슬로우를 걸었는데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이렇게 여성도 놀라서 다시 뒤를 돌아보는 장면이 포착됐어요. 자,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운전자의 주장대로라면 이미 지금 차량 저 상태는 급발진을 하면서 일방통행길을 아마도 지금 역주행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옆에는 아내가, 운전자의 아내가 타 있는 상황. 자, 슬로우를 걸어도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는.
이런 상황인데 영상을 계속 좀 한번 보면서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68세 전직 버스기사 출신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조기현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항수 의원님 말씀대로 그 가해 차량 운전자의 나이라든가 운전 경력 이런 걸 고려하면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은 있긴 한데요. 네. 또 전문가들의 오늘 뭐 아침 분석을 보면 운행 형태라든가 마지막 제동하는 모습 이런 걸 볼 때는 급발진 사고가 아닐 가능성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상태이긴 한데 물론 이제 가해 차량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으니 그 이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겠죠. 물론 기술적 결함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단 저 길 자체가 역주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진입하는 도로 상에서의 역주행 도로로 들어서는 과정에 대한 어떤 CCTV 화면 그렇군요. 그리고 급발진으로 속도가 나기 시작한 지점의 위치라든가 네네.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이게 당황해서 실수에 의해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착오해서 밟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아직은 저 일방 통행 도로로 왜 들어갔는지 여부 그것은 사실은 급발진이 아니냐와는 어쩌면 무관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열려있는 도로에서 달리다 갑자기 직진하는 경우 뭐 주차장 같은 데서 나는 사고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여기는 네. 일반 도로였고 또 역주행 사고였다는 점에서 보면 이 도로에서 실제 급발진 형태 속도가 가속되는 지점에서의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이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열려있는데 만약 급발진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가해 운전자가 주장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급발진 여부에 대한 입증 문제가 예. 이 차량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가 봐도 이 급발진 가능성이 높은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급발진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향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어찌 됐든 이게 뭐 한 밤이긴 했지만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 시내 한복판에서 발생한 사고고 이런 것이 만약에 단순 실수였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차량 결함 내지 그거에 의한 급발진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조사를 통해서 그 여부에 대해서 당국이 좀 판단을 해줘야 국민들이 이제 혹시라도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좀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 사망자가 9명, 중상이 1명, 경상이 3명, 총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 역주행 참사입니다. 조금 전 저희가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사망자의 신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청 직원 2명, 은행 직원 4분, 시청 직원 2분, 병원 직원 3분인 것으로 사망자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청역 광장 건너편이고요. 시청과 큰 병원과 큰 은행이 위치하고 있는 가장 가운데 있는 지점이어서 사망자의 신원도 이렇게 밝혀진 것 같고요. 퇴근 후 회식하고 귀가하던 직장인들이 이렇게 참변을 당한 것으로 취재되고 있습니다. 사망자 9명은 대부분 30대에서 50대 젊은 분들입니다. 퇴근 후 회식을 끝내고 귀가하던 직장인들이 다수였습니다. 유족은요, 밥 먹고 일하는 것밖에 모르던 동생이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영상 마지막에 장례식장 앞에서 오열하던 한 딸의 오열도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아빠가 아니라고 말해달라라는 인터뷰 내용은 취재하는 기자들의 마음도 먹먹하게 했습니다. 거듭 사망자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고 운전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차량 급발진이라면 차량의 어떤 자체적 결함으로 인한 자동차 제조회사 측의 책임과 원인이 있을 수도 있는 일이고 만약에 급발진이 아닌 것으로 규명됐다면 가해 운전자 측의 과실로 규정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지에 대한 방향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운전자의 신원도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68세의 버스 운전기사 출신이란 겁니다. 68세 남성 운전자 A씨는요.
사고 직후 갈비뼈 고통을 호소해서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치료가 받고 나서 경찰에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동승했던 운전자의 아내는요. 술을 한 방울도 안 마셨다. 남편 직업은 버스 운전사였다.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역주행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주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사실은 저는 이게 모든 가능성이 조금 열려있긴 하지만 그 가해 차량의 주행 거리가 사실은 꽤 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급발진하는 게 뭔가 계속 이야기도 나왔지만 뭐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멈춰 있다가 이렇게 급발진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막 그 인근에 있는 차량과 부딪히는 건데 저기 우리 화면에서 보고 있지만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주행도 굉장히 걸고 또 역주행이라서 아 이게 급발진이 맞나 약간 이런 뭐 의구심들이 뭐 많이 이제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사고 인근에는 뭐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고 뭐 통행하고 뭐 보행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마도 더 큰 참변으로 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좀 굉장히 좀 안타깝고 저는 근데 이제 뭐 그 뭐 68세 이렇게 이야기 나와서 완전 고령 운전자는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또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계속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고 때문에 고령 운전자 안전 교육을 조금 강화시키자 이런 이야기가 여전히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고령 운전자 기준으로 뭔가 안전 교육을 조금 강화하는 게 만 75세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그런 기준으로 볼 때는 약간은 조금 뭐 고령 안전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등등 해가지고 조금 강화시킬 필요는 있다. 저희가 운전 교육 뭐 다시 제공받는 비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좀 단순하거든요. 지금 고령 운전자 안전 교육이라는 것도 영상 시청 하나만 하면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인지 능력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 매체에 보도돼 있는 사망한 사망자의 유가족들 인터뷰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시청역 교차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시청 직원은 총무과 소속 김모 사무관으로 확인됐다. 유족과 지인들은 김 사무관에 대해 사명감을 갖고 한결같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김 사무관의 형 김모 씨는 참 안타깝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동생은 형제 중 막내인데 밥 먹고 일하는 것밖에 모르던 애라며 세금을 탈루하는 사람들을 잡는 일을 시청에서 많이 했다라고 회상했다. 형은 동생과 따로 살고 최근에 연락하고 지낸 적이 없는데 동생의 번호로 전화가 와서 소식을 들었다. 왜 사고가 났는지 모른다라며 답답해했다. 김 사무관 직장 동료도 눈물 자국이 역력한 얼굴로 제일 바쁜 부서의 팀장님이었다라며 안타까워했다. 사고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을 찾은 김 사무관의 딸과 부인은 슬픈 얼굴로 말없이 복도에 서성였다. 딸은 복도 의자에 앉아 책상에 얼굴을 댄 채 숨죽여 슬픔을 달랬다. 복도엔 간간이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망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관련된 소식 들어오면 저희가 뉴스 속보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의혹마다 실체 없다. 용산 반경모드 전환. 어제 운영위가 있었습니다. 운영위에서 눈살을 찌푸리는 설전도 있었습니다. 운영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찬대 의원이 여당 의원을 향해 입을 닫으라라고 표현한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 장면 보시죠. 위원장님 요청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조태용 안보실장의 위증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고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최혜병 사망사건 핵심은 임자 조금만 조용하시죠. 예의 좀 봐주세요. 아니 근데 박승준 반장님과 예산 예의 잘 잡고 계세요. 부장님 수고하십니까? 네. 윤종근 의원님. 지금부터 질의 중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끼어들지 마세요.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진행을 원활하게 해주십시오. 배현진 의원님 입 닫으시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입 닫으라고 했습니다. 앉으시고요. 자 앉으세요. 조용히 하십시오. 왜 그게 사과의 내용이죠? 그러면요 입을 열라고 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 조용해 주세요. 예, 입 떠드라는 표현에 예, 기분이 많이 언짢으셨다면 유감을 표현합니다. 배현진 의원님 좀 품격 있는 운영위원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박찬대 운영위 상임위원장이 이제 입을 닫으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표현한 부분, 중간에 생략이 됐지만 입을 닫으라는 표현을 왜 사과해야 하는 거냐라며 박찬대 의원은 맞섰고 배현진 의원은 입 닫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라고 거듭 요구하면서 설전이 한동안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입을 닫아라. 입을 닫아라. 삼선의 이양수 의원님, 사과하라라고 하자 박찬대 의원은 그럼 입을 열라고 하냐? 라고 발언하는 것도 좀 설전거리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입 닫아라. 그 원래 이제 위원장의 책무가 네. 그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질서를 유지하고 뭐 각 의원들의 이야기들이 좀 골고루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의무와 책무와 권한이 있는 건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운영위원장을 지금 맡았잖아요. 원래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항상 맡는 관례를 깨고 민주당에서 지금 강제로 독단적으로 좀 가져갔는데 가져가서 운영을 잘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협상 과정뿐만 아니라 지금 운영위원회에서도 야당의 입장에서 약간 중립적인 입장이 아니고 야당의 입장에서 그것도 강경한 입장에서 강공 모드로 위원장이 먼저 나서서 저렇게 하니까 당연히 뭐 여당 의원들은 반발을 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저렇게 인신 공격 또는 인신의 인격의 모독이 되는 그런 단어는 위원장은 절대 써서는 안 됩니다. 네. 이게 첫 번째는 이제 그 국민의 대표인 위원 한 분 한 분의 그 인격을 모독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둘째는 그렇게 그런 단어나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위원들이 가만 안 있거든요. 그 뭐 그 바로 반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 회의가 파행이 되고 저렇게 지연이 되고 원래 회의를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흘러버리거든요. 박찬재 위원장이 좀 회의 진행을 좀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니까 원활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그 저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어떤 깊은 이해가 없으신 것 같아요. 박찬대 위원장이 위원장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걸 좀 진지하게 이해하고 성찰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강한 돌직구인데 운영위원장이 운영이 진행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운영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양당의 원내 지도부가 있는 회의입니다. 원내 대표와 원내 부대표들 그리고 원내 수석들이 다 있는 그런 곳이고 이번에는 사실 재선 삼선들까지 양당에 지금 포진되어 있고 추미애 의원까지 지금 가 있어요. 예. 운영위원회 운영이 다른 모든 상임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원내 대표와 원내 수석과 원내 부대표들이 앉아서 회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회의가 어떻게 되느냐 뭐 맨날 싸우고 뭐 이렇게 되느냐 아니면은 진지하게 토론되느냐가 바로 다른 상임위의 영향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상임위의 위원장과 간사들이 운영위의 상황을 항상 모니터하고 거기서 주로 나왔던 이야기들을 또 그 상임위에서 다 가져가서 많이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위는 사실 국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크고 국회 운영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박찬대 위원장께서 운영위원회를 좀 제대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비판이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실 리가 있겠습니까? 삼선 의원이시고 이미 여러 상임위를 지금까지 많이 경험하셨는데요. 물론 이제 야당 운영위원장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운영위 그 회의 진행 절차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발생한 거는 분명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근데 어제 보면 뭐 입 닫으라 이 표현 자체는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박찬대 위원장도 그래서 뭐 유감 표시하고 사과 입장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그 전 과정을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작정하고 운영위를 파행시키려고 작정하고 들어오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발언할 때도 사실은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좀 이 적절하지 않은 야당 의원의 발언이라고 하면 문제 제기나 할 수 있고 또 의사 진행 발언 요청을 통해서 이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요구를 예. 위원장이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어제 보면 건건이 그 여당이나 대통령에게 불리한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계속 발언에 개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목소리도 높아지고 그 언성 높아지는 과정에서 박찬대 위원장이 계속 주의를 주고 회의 진행을 정상적으로 이끌려고 했는데 하다 안 되니까 그 과정에서 나온 말이 입 닫으라 이 과정 아니었습니까? 그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또 그 얘기를 물고 계속 논쟁을 벌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과정을 보면 이게 의도된 파행처럼 안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의 회의 진행 문제가 아니라 어제 오신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과하게 예. 야당 운영위원장에게 이번에 뭐 이 첫 회의니까 확실하게 길을 잡겠다 이런 의도로 들어오신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한편에서 보면 대통령실에서 대부분 비서실장부터 출석을 하셨는데 모든 지금까지 문제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 이미 모순된 발언이라든가 위증의 확실한 뭐 이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부인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회의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전체적 상황을 보면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당 측도 그렇고 운영위 자체에서 뭔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 회의 진행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저런 상황을 만들려고 했다는 의심을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찬대 위원장의 진행상에서 몇몇 발언의 문제만을 가지고 운영위원회 전체 진행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실시간 뉴스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사퇴를 했고요. 윤 대통령은 이 사퇴를 제거했다라는 실시간 뉴스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운영위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냐라는 설전도 있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박찬대 대표님 아까 협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박찬대 대표님이 참 그런 말씀하신 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게 바로 협치의 부정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말씀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이게 지금 대표님 말씀이 협치입니까? 말씀 네?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예? 네? 그 좀 정리하고 있잖아 지금. 예? 네? 아니 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쳐요. 예? 네? 자, 강민국 의원 마이크 꺼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자, 이제 뭐 어제는 이 기싸움 성격도 분명히 짙어 보입니다. 운영위, 이 여당이 관례적으로 운영위원장을 가져왔는데 지금 야당 운영위원장 체제 협치라는 발언이 야당이 운영위를 독식한 상황 가운데서 모순적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라고 지적하는 이 여당 강민국 의원의 발언 도중에 또 야당 의원들이 계속 끼어드는 훈수가 나오자 민주당의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치냐, 그러자 또 손가락질하지 마라. 뭐 이런 설정까지 오고 갔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뭐 저 말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운영위에서 뭐 민주당의 아버지가 나오는 건 맞지 않고 이제 박찬대 위원장이 있다더란 말도 맞지 않아요. 박찬대 위원장은 본인이 굉장히 착하다고 얘기 안 했어요. 자기보다 착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운영위원을 위원장이면 좀 운영위원을 착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 뭐 예정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운영위원회는 원래 여당이 운영위원장 맞잖아요. 근데 왜 민주당에서 굳이 운영위원장을 그렇게 맡으려고 했을까? 양보하지 않고. 그것은 뭐 속이 뻔히 보이는 거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탄핵 아니면 뭐 특검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운영위를 탄핵이나 특검의 어떤 일환으로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례적으로 맡아서 한다고 하면 사실 이제 운영위원장의 입장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법제에서 보면 재판장과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걸 운영을 야당 여당 말 잘 들어주고 물론 거기서 뭐 운영위의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 건 제지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 처음부터 저렇게 나가는 것은 앞으로 22대 국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서로의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저런 정치의 태도가 결국 국회를 이제 파행으로 이끄는 거예요. 법사위도 마찬가지고 운영위도 마찬가지고 아마 다른 상임위도 계속 22대 국회는 그렇게 갈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모든 것을 정쟁으로 보는 데 이유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이랄지 아니면 정부가 하는 일이 마치 이재명 대표의 어떤 범죄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이제 그런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방탄을 하려는 거고 또 한쪽은 뭐 그런 거와 관련해서 또 공격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를 어떻게 보면 정치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대선까지도 뭐 한 3년 남았잖아요.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도 오래 남아 예. 많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파행적으로 갈 것인지 어떻든 간에 예. 뭐 이재명 대표도 방탄도 중요하지만 결단을 내려서 서로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민생 얘기만 하지 말고 상임위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민생에 대해서 법안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협치해야죠. 네. 민주당의 아버지와 입 닫아라라는 얘기까지 오고 갔던 운영이 모습 보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여사의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서 명품백은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 청사에 보관돼 있다라는 발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님 그 몰래 카메라 함정 취재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정상진 목사라고 생각됩니까? 저는 그 최암흑의 목사란 분이 대통령 영부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불법적인 녹취와 촬영을 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받으셨다고 하는 디올백 지금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청사 내에 있습니까? 청사 몇 층에 있습니까? 그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있는 포장 그대로 청사 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뭐 제가 보고받은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디올백이 포장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실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대통령실께서 협조하실 거죠? 대통령실 시설 전역이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그건 규정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한때는 이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돼 있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실 청사에 포장 그대로 보관돼 있다라는 비서실장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야당에서? 그러니까요, 그 애초에 주장대로 이게 뭐 대통령 기록물이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해서 보관되고 관리되고 있다 그랬는데 그 대통령 기록물 관련돼 가지고 청사에 있는 게 뭐 맞는 것인지 뭐 그것을 규정을 좀 봐야겠는데요. 저는 어제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뭐 민정석 그러니까 꼭 뭐 참석을 안 했던 관례적으로 안 했던 민정석까지 참석을 하면서 굉장히 약간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약간은 뭔가 그리고 또 정무장관직도 신설한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뭔가 약간 좀 협치의 뭔가 태도로 보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어제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 뭐 답변들을 쭉 보면은 굉장히 강경해요. 그러니까 이 명품백 입장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사실은 일관 표명까지 했는데도 애초에 처음 주장했던 그 주장 그대로 다시 대통령실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거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약간 이제 대통령실이 뭔가 이게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야당과 약간 싸우겠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뭐 국회 운영위에서 뭐 그 저희가 느끼기에 민주당 쪽에서 느끼기에는 지금 여당 의원님들의 뭔가 의도되고 뭐 작전처럼 이루어지는 약간 파행 작전 뭐 이런 것으로 볼 때 다시 한번 좀 국회에서 뭔가 크게 갈등이 더 일어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계속 들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해서 보관하는데 대통령 청사에 보관해도 법적으로는 괜찮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절차 어제 해명하던데 윤건영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정진석 실장의 마지막 답변은 뭐냐면 이게 아직 대통령 기록으로 볼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다는 그렇군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사에 있다는 거고요. 예,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절차에 따라서 이 통고하고 목록 작성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전혀 없었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러니까 어제 마지막 얘기로는 아직까지 그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건데 지금 이 이슈가 제기된 게 얼마이고 또 이게 특검의 핵심 이슈로 지금 계속 주장되고 있다고 하면 두 달밖에 안 돼서 판단 제대로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실 답변은 아니죠. 예, 그런가 하면 민주당 내에 이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가 없는 가운데 최고위원 후보들은 모두 다 찐명 일색이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몇 면도 좀 살펴보시면 최고위원 출마 선언한 강선우, 김지효, 김민석, 김병주, 이성윤, 한준호, 친명. 최고위원 출마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민영배, 전현희, 정봉주 전 의원도 최고위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친명이냐, 찐명이냐, 예, 차이 정도? 10여 명 이상 출사표를 던졌고요. 출마 선언 내용도 논란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강선우, 이재명 중심 집권 준비를 하겠다 김민석, 새 시대 정신 적임자는 이재명이다 한준호, 이에 대한 정치 수사 윤과 맞짱 뜨겠다 이성윤 등등등.
최민희 의원이 민주당에 이재명 같은 분 10명쯤 있었으면 좋겠다. 급기야 이런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재명이 10명이라고요. 네. 김두관 의원이요? 일극 체제 염려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출마를 할 것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아유, 대환영이죠. 아, 대환영. 대환영이고 네. 저는 뭐 그 이재명 대표가 어대명이 된 것이 예. 아, 무슨 뭐 하느님이 시켜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김두관 의원이 그래도 일극 체제를 염려한다. 일부 공감되죠. 왜냐하면 저는 민주당에 네. 이재명 같은 분이 네. 10명쯤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네. 대권 경쟁도 하고 그 일극 체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동기가 나오는 건 좋다. 급기야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10명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 명심 경쟁이 과열돼 있다. 지난주 저희 돌직구에 나와서 아부와 아첨의 차이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고 가신 이항수 의원님. 네. 굉장히 에스컬레이팅 되고 있어요. 지금은 이재명 시대, 이재명 전 대표의 뒷모습에서 세상 모든 무게를 지고 가는 듯한 모습을 봤다. 이재명 10명 있었으면 좋겠다. 이 발언까지 좀 쭉 나가고 있고 민주당의 아버지 발언도 그 앞에 있었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어떻게 참 목불인견인데요. 참 어떻게 봐주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사실은 이게 3화 전당대회로 민주당 전당대회가 흐를 것 같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부와 아첨과 아양. 그 우려한 대로 지금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당내에서도 칭송 경쟁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진명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정성호 의원이죠. 네, 본인들끼리 내부에서도 지금 이렇게 문제 제기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 이 이재명 그 현 대표의 일극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모든 권력을 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인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친명이 아니면은 절대 그 지금 자리를 내주질 않고 그리고 사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되는 과정도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거의 직접 조정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사퇴하게 만든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친명 경쟁을 하지 않고는 한 자리도 어떤 자리도 갈 수가 없구나라는 그 생각을 한 최고위원 후배들이 이렇게 아부와 아첨과 아양의 경쟁을 하고 있는데 아 정말 저 민주당의 정당사에서 지금 보기 드문 상황인 것 같고 과거에 그 민주당이 그 상당히 그 좋아 보이는 장점이 뭐였냐면은 당내 항상 그 경쟁 세력들이 있어서 예. 아무리 그 강한 지도자가 나타나도 거기에도 항상 그 반대되는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사실 DJ가 총재할 때도 민주당 내에는 다른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그때를 능가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이 뛰어난 건지 아니면 민주당의 그 주류를 점하고 있는 세력들이 예. 좀 얼굴이 두꺼운 건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최고위원회 출마를 준비 중이다. 근데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거짓말 논란, 네, 군인 비하 발언 등으로 공천을 받았다가 결국은 공천에서 취소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또 최고위원회 나온다? 바람직합니까? 예, 그런 이제 무사를 밝혀 그런 의사를 좀 밝힌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뭐 최고위원 이제 정식으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 보면은 좀 이항수 의원님 지적이 되게 뼈 아픈 게 네. 그러니까 다 맞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 대표도 요즘에는 스스로 뭐 그 강성 지지층들의 문자를 받아가지고 전화번호를 바꿔야 될 모양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도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뭐 강 그 최고위원께서 뭐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이다 이런 이야기 해서 이재명 대표도 천준호 비서실장한테 시켜가지고 그런 이야기 이제 안 나오게 해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표나 이재명 대표 본인도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그 정성호 의원조차도 야 이런 목소리는 이런 분위기는 민주당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뭐 또 한편으로는 지금 뭐 총선에서 대승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국민의힘이 좀 만들어준 뭐 경향도 없지 않아 있죠. 뭐 다 이겨가지고 이렇게 압승하고 역대급 승리를 가져준 대표한테 뭔가 리더십을 몰아주자 뭔가 다시 한번 일을 시키자 이런 분위기는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약간 좀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각 후보들 간의 이 공방이요 열기를 넘어서 과열 수준입니다. 배신자를 넘어서 탄핵까지
사회 전당대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서로 비판의 수위가 점점 도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 들어보시죠. 진짜 배신은 정권을 잃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정권을 잃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변화가 필요합니다. 민심에 따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오히려 이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희룡 후보께서 2018년에 무소속으로 탈당하신 상태에서 제주지사에 나오셨죠. 예, 예.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 원희룡 후보처럼 탈당해서 입당하고 그런 다음에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원희룡 후보야말로 민주당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한 분 아니냐. 왜 나한테 배신자라고 하느냐. 진짜 배신자는 따로 있는 건 아니냐. 한동훈 후보도 이제 정면으로 배신자 공세에 뛰어들었습니다. 앞서 원희룡 후보는요. 당 분열이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미 탄핵의 시기는 시작됐다라며 한동훈 당대표 되면 탄핵 국면으로 갈 수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배신자 공방에 이어 탄핵 공방입니다. 나경원 후보, 특검 나오면 그 다음이 탄핵. 원희룡 후보, 절충안 내다가 결국 탄핵의 문이 열린다. 한동훈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윤상현 후보, 박근혜 탄핵 때 누가 당을 지켰느냐. 한동훈 후보, 다른 후보들 탄핵 찬성하지 않았나. 탄핵 내가 제일 잘 막을 수 있어. 라고 답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당신들은 뭐 했냐. 라는 반박이에요. 자, 이양수 의원님, 지금 당내에서 배신자 공방으로 가다가 이제 막 탄핵 공방까지 가요. 저 배신자다. 한동훈 되면 대통령 배신하고 당은 갈라진다라는 비판에 이어서 한동훈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앞장섰던 사람이 원희룡 후보 아니냐. 그리고 원희룡 후보야말로 민주당 간다 이런 분 아니냐. 배신자는 저 사람이다. 당 탄핵의 문이 열린다.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우리 당 입장에선 탄핵이라고 하는 그 말을 사실 꺼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게 원래 그 심정들이 지금까지 금기와 비슷했잖아요. 예,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왜 왔냐면 우리 당의 분열을 통해서 왔고 예. 그 우리 당의 분열을 또 민주당이 최대한 이용해서 정권을 획득해 갔고 우린 정권을 잃었죠. 그리고 또 정권을 가져간 문재인 정부가 우리 보수의 진영의 진지들을 하나하나 부서는 그래서 우리 보수가 사실 괴멸을 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그 처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뭐 거의 모든 선거를 계속 졌습니다. 한동안 굉장히 아프고 그다음에 그래서 탄핵은 사실 우리가 유보를 했습니다. 탄핵을 한 것이 잘했냐 탄핵을 막아야 되는 입장이 더 잘한 거냐 싸우지 말자. 왜냐하면 아직도 그 두 세력들이 그 당내에 공존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더 잘했다 못했다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예. 자체가 금기시되고 그런 평가를 지금 하지 말자 나중에 후대로 넘기자 그래야 지금 이 당이 분열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놓은 건데 이 전당대회 앞두고 소위 당의 대표가 되겠다는 분들이 탄핵을 이렇게 쉽게 언급하는 것을 보고 이유를 저는 모르겠고 이분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좀 아쉬움이 듭니다. 당의 3선 이양수 의원이 한동훈 후보 포함해서 내 후보 모두 다 비판하고 있어요.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일단 판정을 보류해 놓고 그것을 평가를 역사에 맡겨놓은 이상 대통령 당대표 후보들이라면은 예. 그 당원들의 뜻을 존중하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탄핵으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오신 분들 그 당시에도 다 당의 지도부들이었고 당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었는데 네. 그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당의 탄핵이라든가 당의 분열 상태를 막아내지 못한 것 자체가 모두가 골고루 책임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탄핵을 들고 나와서 이번 선거에서 내가 이것을 주장해서 내가 투표를 좀 얻어보겠다. 이것은 좀 얄팍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번에 나온 지도자들은 무엇을 주장을 해야 되냐. 이번에 나온 지도자들은 우리 당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미래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고 누가 더 그 비전을 좋은 비전을 내놓느냐를 보고 우리 당원들과 또 국민들이 판단을 해서 뽑는 거거든요. 선거에서 이기면 당대표가 되는 거고 지면 당대표가 못 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당대표가 안 되면 지구가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탄핵이라는 것까지 끄집어내가면서 이렇게 뭐 곧 세상이 멸망할 듯 이렇게 예. 악착같이 선거하는 모습은 당원들과 국민들이 그렇게 좋게 보지 않을 겁니다. 작심 발언 쓴소리.
당대표 떨어졌다고 해서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다. 모든 걸 다 걸고 탄핵까지 저렇게 가볍게 거론하면서 행동하는 것은 옳은 처사가 아니다라는 이양수, 삼선 이양수 의원의 중진의 비판 목소리였습니다. 이 중에서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 두 후보 간의 설전이 가장 뜨겁습니다. 아무래도 각종 여론조사 1, 2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이기에 더욱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는데 그 수위가 상당합니다. 함께 보시죠. 한동훈 후보, 전당대회 축제의 장, 절윤, 배신자 등 인신공격, 국민 실망시킨다라고 비판을 하자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는 민주당 당원이냐? 지금 축제를 말할 때냐? 총선 참패의 주책임자가 할 만 아니다 라고 각을 세웁니다. 원희룡 후보는 글 다섯 개를 잇따라 올리며 한동훈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개인적 야망을 위한 노골적 행보, 내부 갈등 촉발 당사자, 총선 참패 주책임자, 듣보잡 공천, 뻐꾸기 공천하지 않겠다, 키워준 윤을 배신했다, 글 다섯 개를 연이어 올리며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야 이거 뭐 특히나 이제 1, 2위 후보 간에 그 나경원 후보, 뭐 윤상현 후보도 있습니다만 한동훈 후보와 윤상현 후보 간의 설전이 굉장히 치열하고 이제는 한동훈 후보도 뭐 참지 않고 계속해서 맞대응을 해요. 나한테 배신자라고 하지 마라. 나는 대통령 탄핵 안 할 거고 지킬 건데 원희룡 후보 당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지 않았냐? 사실은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물어보면 원희룡 후보가 아직은 얘기 안 했지만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한 사람이 당신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또 나올 것 같고 한도끝 또 없을 것 같고 김광선 변호사님. 아니 이제 전당대회 축제장이라고 한동훈 후보가 얘기하니까 그럴 때가 아니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전당대회 이렇게 갈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 처음에 헤드라인에 자해 전당대회라는 얘기했잖아요. 네네. 이게 자해 전당대회예요. 같이 끌어안고 물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당대회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냐? 사실은 원희룡 후보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막판에 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얘기대로 어뷰니예요. 어뷰니 업그레이드 윤석열이 아니고 친윤을 등에 업고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정도가 지나치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이성을 상실할 정도 되지 않았나 의심을 할 정도로 원래 원희룡이 저런 사람이었나? 그런 생각에 할 정도로 아주 제가 볼 때는 아주 품격 없고 저질적인 공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개인적 견해입니다. 앵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탄핵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야당도 탄핵 얘기할 때는 전에는 역풍 맞을까 봐 금기시했던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일극체제가 되면서 계속 탄핵달을 합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받아 쳐가지고 지금 원희룡 후보가 거기에 합창을 하고 있잖아요. 자, 최선민 특검하면 탄핵된다. 아니,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지금 한동훈 후보 이외에는 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최선민 특검 돼버리면 윤 대통령이 탄핵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아, 윤 대통령이 최상병 관련해서 뭔가 잘못한 것을 많이 했구나. 탄핵할 정도의 그런 일을 했구나.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등은 자백이고 자인이죠. 그러면 윤 대통령이 해악을 끼친 사람이 누구예요? 아, 새 후보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최상병 특검 하나 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원희룡 후보는 막 뻐꾸기 얘기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 그렇게 부르면서 자랑하고 그다음에 자기 지역구 와서 그렇게 뛰어주고 몸으로 뛰었는데 아무리 정치는 적과 동지가 없다고 하지만 저런 걸 보면 참 정치가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영수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뭔 전대에서 대표되는 거에 뭐 목숨 걸고 뛴단 말이에요. 그럼 목숨 걸고 뛰어서 뭐 얻을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 우리가 권불신용 화무 11호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성을 잃었다. 그리고 제정신이 아니다. 저는 후보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소 이제 후보들에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표현은 조금 더 순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어떤 개인적 견해이고요. 앞서 이제 이양수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후보도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냐, 민주당 간다라고 하지 않느냐라는 공세는 부적절하다라는 지적도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당대회 과열 양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 간의 공방도 못지않습니다. 앞서서는 뭐 탄핵 배신자 공방이었다면 한동훈 대 나경원, 나경원 대 한동훈 이 공방은 학교폭력, 학폭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이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들어보시죠.
그 세 분들은 일종의 공포 마케팅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3월에 그 당시에도 누가 되면 탄핵이 되니 배신의 정치니 이런 얘기 그대로 있었어요. 똑같은 레파토리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경원 대표님은 그때는 일종의 학폭의 피해자셨는데 지금 학폭의 가해자쪽에 서 계신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 학폭 피해자였기 때문에 학교폭력 추방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개파 정치가 가져오는 폐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2년 정치하면서 개파 정치하지 않았습니다. 한쪽은 윤심파리를 하고 있고 한쪽은 또 하나의 줄서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쪽 지금 잠재적 학폭 가해자들로 학폭 추방 운동을 하고 있다. 학폭 논란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일단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나경원 후보가 지난 전당대회 때 전당대회 출마를 강행하려 하자 당시에 이제 이 친윤 그룹에서 초선들이 연판장까지 돌리면서 나경원 후보의 전당대회 출마를 강하게 이른바 주저앉혔고 그때 결국은 나가지 못했던 것을 들어 한동훈 후보는 학폭 피해자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자 나경원 의원이 그때는 학폭 피해자 맞았다라고 인정했는데 그럼 친윤은 학폭이 되네요? 저한테 물으시는 건가요? 예, 두 분 다 원희룡 아니죠. 그 두 분의 말씀에 한동훈 나경원 둘 다 친윤 그룹은 학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두 분의 말씀에 근거하면은 친윤 그룹에서 학폭을 한 거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저도 그 두 번의 연판장 사태를 보면서 이것은 정치가 아니고 폭력이다라는 느낌을 가졌고 그에 대해서 당내에서 비판적 목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저 학폭 맞다? 학폭이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학폭은 학교 폭력이잖아요. 학폭은. 근데 이건 이제 정치에서 약자들이 연대 서명을 해가지고 강자한테 대항하는 그런 것은 충분히 저는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자들이 연대 서명을 해서 약자를 추방하거나 무엇인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폭력이죠. 정치가 아니고 폭력입니다. 그런 사태가 우리 당에서 생겨났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구성원에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당원들께도 송구하게 생각했고요. 그런 의견도 피력을 했고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나가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경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차제에 향후에 우리 당내에서는 아무리 힘이 센 어떤 그 세력이라 할지라도 힘이 없는 사람을 그런 연대 서명이나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위압적인 어떤 정치를 하는 것 이런 것은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그런 그 과거의 반성을 한번 해보고 가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뭐 재밌는 표현으로 저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또 저게 너무 매몰돼가지고 저 이것이 우리 당의 뭐 학폭이 난무하는 폭력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불량 서클처럼 될까봐 걱정이군요. 정당처럼 보이는 것은 잘못됐고 잠깐 두 번 있었던 사례지만 그 이후에 사실 그런 그 예. 행위 이후에 들어선 지도부가 정당성이나 힘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또 그 지도부가 비정상적으로 또 조기에 물러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경험이 됐을 거고 역사는 반복되는데 사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고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이런 문제는 좀 깔끔히 정리하고 갔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원희룡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 후보에 뛰고 있는 이뇨한 의원은 앞서 한동훈이 1위라는 거 뒤집힐 가능성이 90%다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전 저희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이뇨한 의원이 출연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에게 각 세운 거 알아서 해명해야 된다. 가족 싸움은 방문 닫고 해야지. 왜 방문 열고 동네방네 다 가족 싸움을 벌이느냐라고 쓴소리를 했고요. 한동훈 후보에게 참은 거 많다. 기억이 안 좋다. 일일이 따지지 않겠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정서에 선배 후배 관계, 검찰도 마찬가지고 의사도 마찬가지고 잘못을 조금 인정을 하면은 다 화해하고 분위기가 좋아질 텐데 네. 참 어려운가 봐요. 제일 아쉬웠던 거는 좀 같이 연합 전선을 네. 펼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왜? 너무 소통 문제 때문에. 원톱으로만 갔다.
본인 생각이 강해요. 머리 좋으신 것도 말씀하신 것도 많이 맞는데 그래도 조율에 제가 굶주렸어요. 자, 실시간 뉴스로 전해드립니다. 이뇨한 의원이 한동훈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꼿꼿하다. 그게 태도의 문제다라고 조금 전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원희룡은 쿨하게 인정해서 반했다라고도 밝혔고요.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총선 기간 내내 본인의 생각을 사람들과 조율하지 않아서 힘들었다. 원투 플레이를 즐겼다. 그게 패착이었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참은 게 많다. 기억이 안 좋다라는 얘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조기훈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가까이에서 경험해 본 분들이 할 수 있는 비판인 것 같아요. 실제 총선 과정에서 보면 원톱 선대위였죠. 공동선대위원장 임명은 됐었지만 사실은 뭐 본인들 지역구 선거운동하기 바빴고 예. 사실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모든 결정이라든가 메시지 이 부분은 한동훈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사실은 그래서 국민의힘 주변에 있는 중진들이라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고 있는 건가? 그러면 저렇게 판단하지 않을 건데 라는 판단과 결정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그게 총선 패배론 책임론을 얘기하면 이제 그런 부분이 부각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전당대회로 바로 왔기 때문에 지금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죠. 특히 선거 과정에서 혁신위원을 하고 또 11월에 혁신위가 끝난 이후에 이제 바로 비대위원장으로 오고 선거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뇨한 위원장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상황을 보면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같은 당내 선거에서 보기 어려울 정도의 선을 넘는 공격들을 하고 있는 네. 것에 더해서 이뇨한 위원장까지 나선 걸 보면 이런 식의 공방이 더 가열될 것 같고 그렇군요. 저는 이것이 지금 당장의 득표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의 어떤 갈등의 또 씨앗으로 잠복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원희룡 대 한동훈, 한동훈 대 원희룡 구도, 이 구도 안 좋다라고 윤상현 후보는 밝혔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뒤쳐져 있는 윤상현 후보예요. 한동훈과 원희룡 두 분 중 당대표가 나오면 당이나 대통령에게 좋지 않다. 한동훈 대 원희룡 구도는 당을 분열시킨다. 누가 되든 후유증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친윤이냐 멀윤이냐의 구도로 전당대회가 그 구도 안에서 펼쳐지면 당은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두 조각이 난다라는 우려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침 지금 이 당대표 후보자들과 최고위원 도전자들의 이른바 정견 발표가 국민의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시죠. 5분 비전 발표회라고 하는데 황우여 대표, 한동훈 원희룡 후보 나란히 지금 앉아 있어요. 나경원 후보, 윤상현 후보의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자,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 구위원장이신 성일종 사무총장님 지금 막 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의 5분 발표회가 시작됐습니다. 성일종 의원 모습도 보이고요. 사회자가 참석자들을 호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명의 비전 발표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5분씩 짧게 5분 안에 설명해 준다. 뭐 이런 컨셉 같고요. 자, 앞에 제일 앞줄에 한동훈 후보, 원희룡 후보, 나경원 후보, 윤상 후보가 나란히 네, 앉아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뭐 이제 정견 발표회 5분 동안 과연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도 조금 당원과 유권자들이 지켜보실 대목 같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의 지지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대표 선호도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28%, 나경원 19%, 원희룡 13%, 윤상현 7%, 의견 유보가 33%의 응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역시나 한동훈 후보가 55%, 과반을 넘습니다. 55%, 그리고 원희룡 후보가 19%, 나경원 후보가 14%.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 룰상, 전당대회 룰상 당원 투표만 반영되는 게 아니라 당원 80에 여론조사 20까지 합쳐져서 수산이 된다는 거예요. 여론조사 20이라는 것은 그래도 꽤 엄청난 비중일 수도 있는 그런 수치예요. 왜냐하면은 1차 결선에서 한동훈 후보나 원희룡 후보나 나경 후보, 윤상현 후보 중 한 명이 과반을 넘기느냐 넘기지 않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결선 투표가 가냐 안 가냐의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거대로
전당대회 당시에 이제 당원 투표가 한동훈 후보가 55가 나오고 일반 여론조사에서 앞서 봤던 수치를 얻는다면 결선은 없는 거예요. 아니 결선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이 여론조사대로라면 결선 투표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55%를 얻더라도 일반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과반을 못 얻기 때문에 8대2의 비율로 합산을 하면 그 누구도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기는 후보가 없는 그런 상황. 이양수 의원님, 물론 요 한국갤럽 여론조사대로 전당대 투표 결과가 나오지는 않겠죠. 네. 제 생각에는 결선 투표가 있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아요.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뭐 제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모르는데. 결선 가자. 지금 비율이 한 5대 3대 2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5대 3대 2라 하면? 예. 근데 이제 5라는 것이 네네. 49가 될 수도 있고 51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결선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을 정도로 지금 상당히 한동훈 그 전 위원장이 지지율이 높은데 제 생각에는 결선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압도적인 차이로 한 번에 되면 이 정치인들이 또 너무 쉽게 뭘 얻으면 그 또 그 귀한 줄 잘 모르고 또 본인이 또 또 자만하거나 또 약간 독선적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겸손함을 배우는 차원에서 저는 결선 투표로 좀 갔으면 좋겠고 결선 투표에서 원희룡 의원이 만약에 2등을 해서 올라간다면은 그 나경원 그 위원장의 전 대표의 표가 양쪽으로 나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현재 앞서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겠죠. 아하. 그런데 나경원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이 결선 투표로 나게 되면 예. 원희룡 지지하는 그 표는 한동훈 위원장한테 안 갑니다. 멀리는 안 갑니다. 가까이는 나경원 전 대표한테 가겠죠. 그게 변수군요. 예, 그래서 한동훈 위원 입장에서는 누가 2등으로 와서 결선 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보는 저희들로서는 그것도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결선을 간다면 누가 2위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최종 결선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오호. 자, 전당대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멀쩡한 남성을 이른바 성범죄자로 몰았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달 23일 화성시 헬스장 인근 여자 화장실 50대 여성 A씨가 한 남성이 내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행위를 했다라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20대 남성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 경찰의 수사 과정 녹음 파일을 공개했어요. 남성 B씨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이 없다라며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아니,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 등의 고압적인 태도, 마치 결론을 단정짓는 듯한 태도로 수사를 했다라는 주장을 남성 B씨는 하고 있는 상황. 이후 A씨, 여성은요, 경찰에 내가 허위신고했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결국 남성 B씨는 무고했다. 무죄였다라는 거예요. 남성 B씨는 억울한 상황이었던 거죠. 결국 여성을 무고죄로 입건했고 이 남성은 경찰이 입건을 취소했습니다. 자, 이 경찰의 이 고압적인 태도, 경찰의 단정적인 태도, 억울한 20대 남성을 범인으로 몰고 가는 듯한 그런 태도를 저 억울한 남성은 주장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자 경찰은 사과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과를 받아줄 용의가 있다면 직접 찾아가 사과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수사팀장과 반말한 직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직원들이 함께 가서 사과할 계획이다. 라고 동탄경찰서 관계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우리 자녀도 똑같은 일을 당했다라는 수사 피해자가 또 나왔습니다. 화성 동탄경찰서 자유 게시판. 작년 우리 자녀도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작년에 군 갓 제대한 저희 아들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가셨죠. 무죄 추정의 원칙은 고사하고 허위 자백할 때까지 유도신문, 성적 수치심 발언. 이후 우리 아들은 무혐의를 받았다. 동탄경찰서에 이런 일이 또 있었다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사실은 이 남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몰릴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는데 경찰은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시민의 억울함도 없게 그럼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해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억울하게 뭐 성범죄자로 몰렸던 20대 남성이 수사 과정에서조차
아, 경찰이 단정적으로 나를 너무 고압적으로 반말하면서 밀어붙였다라는 걸 유튜브에 공개했고 결국 동탄경찰서도 잘못을 인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 이게 억울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그 무고한 50대 여성한테 뭔가 비판이 쏟아져야 되는데 50대 여성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경찰한테 아 우리 그 경찰한테 뭐 20대 남성을 무조건 범죄자로 몰아가지고 강압적으로 수사했다 뭐 이렇게 이제 상황이 나온 그렇게 된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화성 동탄 경찰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그 전에도 뭐 이때는 이제 비슷한 그 경험을 했다는 뭐 또 그 부모가 또 이제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뭐 군 뭐 이렇게 나온 아들인데 갑자기 우리 아들 뭐 성범죄자로 몰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때 너무 억울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니까 그 당시가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의 고압적인 태도, 강압적인 태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죄 추정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오히려 그 피해를 낳은 뭐 이런 상황이 될.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그 유튜브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억울하면 가만히 있어라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부적절하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상황이 나올 때 오히려 저 CCTV가 없었다고 하면은 끝까지 막 조사받고 오히려 뭐 약간 저기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거는 이제 경찰과 뭐 그런 수사 과정을 어떻게 이제 녹취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저게 없었다고 하면은. 경찰이 사과할 일도 없었을 거고요. 그렇게 딱 볼 때 뭔가 뭐 어쨌든 이제 뭐 용의자 뭐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경찰 측에서 뭔가 법대로 이렇게 이제 뭐 피고 용의자에 대한 뭔가 그런 조치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날 뻔한 사건이에요. 그럼요. 대부분의 경찰들이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같은 경찰제에서 비슷한 사례가 또 발생했다는 또 제보까지 있는 걸 보면 수사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 지금 의혹 피의자로 입건됐던 A씨 같은 경우에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면 나중에 무혐의를 받거나 무죄 선고를 받는다고 해도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질 뻔한 사건이거든요. 다행히도 그 녹음을 해놨고 또 CCTV도 있었고 이 과정이 없었다고 하면 진술만 갖고 했을 경우에는 기소 가능성도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몰아붙인다면 어떻게 빠져나가겠어요? 다행히 이제 허위 고소로 했다는 자백도 했고 CCTV상 도저히 그런 범행이 있을 수 없다는 게 확인이 됐고 결정적으로 경찰과의 대화가 녹취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던 것이지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 이게 경찰이 단순히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강압수사 의혹을 벗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동탄경찰서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내는 게 중요하지 지금 당장에 이 피해자분한테 가가지고 사과하는 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경찰이 사과를 받아줄 용의가 있다면 우르르 몰려가서 사과하겠다라고 한 것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한테 그렇게 성범죄자로 몰아가듯이 너 군인이야 학생이야 다시 너 조사받을 거야 라고 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사과를 하겠다. 아이 무섭네요. 그러면 안 되시죠. 안 그래도 억울한 남성들이 얼마나 더 억울하겠습니까? 트럼프와 바이든의 TV 토론 이후 트럼프의 판정승, 미국 민주당 내부에서 후보 교체론까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질 바이든 여사가 바이든에게 여보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 라며 후보 교체는 없다라는 뜻을 권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질 바이든 여사는 결정자다, 디사이더다, 뭐 질 바이든의 목소리가 최종적이 가장 중요하다, 미국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번 토론으로 결정 안 된다, 계속 싸울 것이다 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TV 토론에 참패 이후 가족들과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계속 갈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의견을 들었는데 바이든 가족은 토론회가 비참했음에도 경주에 남아 계속 싸울 것을 촉구했다. 가족들은 그가 여전히 4년 동안 더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국가에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라는 쪽으로 입장을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 지지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토론회 직후에 바이든 대선 출마에 대한 반대 여론이 72%로 토론회 이후에 급증을 했습니다. 자, 바이든 후보와 가족들은 사퇴는 없다라고 버티고 있는 가운데 대체제로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제는 누가 있을까? 아무래도
해리스 부통령이 가장 대두되고 있고요. 주지사 3인방도 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그리고 질 바이든 여사가 여보 멈추지 마세요라고 캠프 데이비드 회동에서 결정을 내렸다면 사실은 강제적으로 후보를 교체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자, 이 미국의 대선 국면이 아주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네. 이번 선거에서 3선 달성하셨는데 아니 어느 날 사모님께서 지역 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보 멈추세요. 내지는 뭐 여보 멈추지 마세요라고 한다면 어떤 배우자의 의견을 뭐 얼마나 몇 퍼센트나 좀 반영하실 겁니까? 뭐 저희 집사람하고 저 경선을 하면 제가 질 것 같으니까 집사람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아, 100% 전적으로 듣는군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저건 지금 대통령 선거잖아요. 저는 대통령 선거를 지금 진퇴 여부를 결정하는 걸 가족들이 모여서 한다는 게 굉장히 지금 낯설고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의 현재 후보의 건강 상태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지율이라든가 이거 감안해서 나가야 되냐 멈춰야 되냐를 한다면 최소한 뭐 당내 중진회의라든지 뭐 지도부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결정한다면 좀 납득이 될 것 같은데 가족회의에서 그것도 아내가 주도적으로 저런 걸 결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낯설고 저게 서양은 저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미국의 민주당을 위해서라든가 정치를 위해서 제가 보기엔 가족회의에서 할 것이 아니고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그 완주가 가능한지 그리고 국민들이 저렇게 지금 교체를 해야 된다, 후보 교체를 해야 된다가 저렇게 높다면 이건 한번 심각하게 지도부들이라든가 중진들이 모여서 고민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현재 이것을 지금 되돌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그래요. 바이든 대통령을 한테 투표를 하겠다고 한 대의원들을 이미 선출해놓은 상태라서 후보 교체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토론의 결과가 좀 안 좋았다면 심각하게 고민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것도 가족회의 말고 공식적인 회의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장맛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건강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진의 돌직구쇼 유튜브 계정에서만 시청하실 수 있는 김진의 더 라방 시작됩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 더 라방에서 시원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